미지수가 두 개는 열립이 2차 방정식 베이스라고 하죠. 자, 실제로 이것도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열립 2차 방정식이라고 지금 171쪽에 보면 특강 파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작년 고1 애들은 배웠던 거, 이제 작년 고1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배운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좀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뭐 방법적으로는 똑같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립까지는 이미 알죠. XY를 가지고 있는 열립 방정식은 배웠잖아, 맞지? 근데 열립 1차 방식까지 배웠지 열립 2차 방식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열립 2차 방식도 쉬워요. 뭐만 하면 되냐? 대입. 자, 대입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다 될 거기 때문에. 왜? 시험 문제에서 다 그렇게 줄 거거든,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1차와 2차가 있을 수 있고요. 2차와 2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1차와 1차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1차와 1차의 열립 방정식은 중2 때 배워버렸습니다. 강한법, 대입법, 맞죠? 그래서 1차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립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1차 방정식을요.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x는 y-1을 만들 수 있어. 이 y 이항하면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x자리에 지금 뭐 집어넣겠다? y-1 집어넣어서 2차식, y에 관한 2차식 정리해서 풀겠다는 말입니다. 알겠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내용으로. 자, 1차 방식과 2차 방식으로 이루어진 열립 2차 방식인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얘를 x 또는 y에 대하여 정리한다. 금방 얘기했던 거야. x는 y-1이라는 q로 한 문자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풉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밑에 얘도 있는데 우리는 본 문제로 와서 풀게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열립 2차 방식이 됐는데요. 어떤 거든 대입해서 연립하면 인수분해가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가 됐다는 말은 해를 구하기 쉽다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건데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내용이 별거 없어요. 뒤에 거 하나 더 나오네. X와 Y에 대한 대칭식인 열립 2차 방식. 뭐, 요것도 X 플러스 Y와 XY에 관한 식으로 나올 때 푸는 건데, 이건 대칭식인데요. 이건 시원해서 풉니다. 이것도 문제 유형으로 봐줄게요. 어차피 너가 연립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 대칭식 방법으로 풀지 않아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으로 한번 더 와줄게요. 일단 봅시다. 쉬우니까. 단순 계산 파트입니다. 자. 1차와 2차입니다.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자? y는 3x-2입니까? 되고 있어요. y는 3x-2 맞아요. 그러면 이 y자리에 우리 뭐 집어넣겠다? 3x-1을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식이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에 y자리에 3x-2 플러스 3x-2의 제곱은 0이다 이 말이죠. 맞니?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버렸네.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자, 정리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맞니? 그 다음 플러스 6x 이거 완전 제곱식 풀면요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맞니? x제곱만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9x제곱 날아가나? 그럼 남는 건 2x제곱, 그 다음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나오나? 어차피 나는 해를 구하기 때문에 양변이 2로 나눠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x-2는 0.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얼마 돼요? 2대죠. 이때 y 값은 달라집니다. 그럼 y도 구해야 돼요. 아까 내가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x에 1 집어넣으면 y 값 얼마 나온다? 1. 자, x에 2 집어넣으면 y 값 얼마 돼요? 4 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연립이죠. 연립 간단합니다. 맞죠?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됐니? 자, 하나 또 볼게요. 자, 보세요. 5번에는 1차와 2차가 아닌 2차와 2차야. 맞지? 맞니?
그러면 잘 봐. 2차와 2차는요 대입으로 풀기는 실제상 어려워요. 맞습니까? 자, 2차와 2차는 대입으로 풀기는 어려운데, 자 이제 요령. 얘와 둘 다 2차인데요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딱 봐도 누가 인수분해하기 쉽니? 위에 게 쉽죠? 자, 인수분해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 너가 판단할 때 는 0 만들어 놔야죠. 맞니? 뒤에 상수가 나왔다는 말은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 됐어요? 그러면 위의 식을 정리합니다. 아까와 똑같은데 대입을 할 건데 이번에 대입을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해를 구하고 대입하겠단 말이야. 자, 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x-2y, x+y는 0. 이는 뭡니까? 맞니? 첫 번째 x랑 뭐랑 2y를 같거나 또는 두 번째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 이거지? 됐니? 이해했나? 내가 위의 식만 정리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하자? 첫 번째 식을 뭐 하자 이게? 대입하자. 어디에 대입한다? 두 번째 식에. 단 얘를 여기 대입 한 번, 또 얘도 여기 대입 한 번. 따라서 얘는 답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한번 합니다. 어렵지 않다. 자, 봅니다. X는 2y와 뭐를 대입한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을 대입한다. 이 말이야. 다시. 아까는 집중해. 이 식이 한 개였어. 1차 식이었기 때문에 얘만 여기 대입했으면 끝났어. 맞지? 근데 얘는 쪼개놓으니까 이게 몇 개로 나와? 두 개로 나오잖아. 그래서 답을 지금 요거는 요렇게 바뀐다고. 두 번째, x랑 뭐랑 같을 때, 마이너스 y랑 같을 때, x제곱 딱 2y제곱은 6. 이렇게 두 개로 풉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풀이 방법이 두 배는 길어지겠죠. 맞지? 자, 정리한다. x 대신에 2y 집어넣을 거야. 정리합시다. 2y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y제곱 되나? 제곱했으니까. 딱 2y제곱은 6. 아, 쌤, 6y제곱은 6. y제곱은 1. 따라서 쌤 이거는요 y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y값은 얼마 돼요? 1 되겠죠. 맞니? 근데 애초에 내가 얘기했잖아. y가 마이너스 1 나오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돼야 되죠. 당연히 여기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니? 자, y가 1이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2.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고요. 실제로 두 쌍이 나왔죠 벌써. 그럼 답이 일반적으로 몇 쌍이 나오겠어? 네 쌍이 나오겠죠. 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맞니? 마이너스는 제곱해도 플러스 되니까. 그러면 3y 제곱은 6이니까요 y 제곱이 얼마란 말인데? y 제곱이 얼마? 2입니까? 3으로 나누니까 어려운 거 알잖아. 자, 그러면 y는 여기서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y는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죠. 맞니? 그럼 x는 얼마 되나?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x는 루트 2고요. y가 플러스 루트 2라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총 몇 쌍으로 나온다? 네 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알겠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번엔 대칭식이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대칭식이라는 조건이 있다 했다. 맞지? 근데 봐봐. 대칭식 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왜요? 그렇지. 우리 대입이라는 걸 배웠거든. 쌤, 이거 X는 뭔데요? 보세요, 이거. X는 X는 3-y니까 이걸 여기 대입하면 풀 수 있지. 풀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안 풀겠다는 말이야.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인데 라고 보는 거야. 내가 이걸 바꿔볼게. 잠깐만 봐. 얘를 알파로 적어보고 여기 베타로 적어보고 여기 알파로 적어보고 여기 베타로 적어버리면 이거는 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온 식이지. 맞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입에서 푸는 식을 더 빨리 풀겠다는 거야. 어떻게 푼다? 봐봐. 두 근의 합이 3이면 식 어떻게 풀어요? 내가 일반적인 t에 대한 식이라 치자. 아니 여기 x가 나왔을 때 x를 안 적은 것 뿐이야. t에 대한 식이라 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까? 이거 두 근이 얘잖아. 알파, 베타. 여기서 말하는 뭐? x랑 y죠. 맞나?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t-2, t-1은 뭐다? 0이가? 그럼 t값 얼마 돼야 돼요? 2 또는 1. 그러면 하나가 2고 하나가 1이야.
맞아? 그럼 답은 이렇게 적히겠죠. 쌤, X가 2면요 Y는 얼마세요? 1이에요. 맞니? 또는 X가 1이면요 Y는 2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끝난단 말이야. 자, 이거를 원래 우리 풀던 방법으로 푼다면, 자, 봐봐. X는 어떻게 돼요? 3-Y가 맞아요. 네.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Y 어. 자, X 전에 3-Y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지울 거야. 이거 나오지? 네. 이거 정리하면 3y-y 제곱은 2가 이거 이항하면요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죠. 이게 이 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식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죠. 단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 그러면 대입이라는 걸 하거나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대입을 못 푸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장면 제곱해서 x제곱 y제곱은 225입니다. 근데 x제곱이 34-y제곱이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단 숫자 더럽게 크겠지만.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쌤, 아까 우리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봤듯이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실제로는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알면 빨리 푼다. 얘는 이거죠? 맞아요? 네. 똑같은 식 맞나? 근데 xy가 얼마래? 15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네. 맞아요. 마이너스 32가 넘어가면 x 플러스 y는 얼만데? a 제곱은 얼만데요? 60? 어,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만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까? 맞아요? 네. 그럼 식 만들 때 어떻게? 나눠서 풀면 되죠. 쌤, 첫 번째 x 플러스 y가 플러스 8일 때 뭐? xy가 15인 경우. 맞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때 xy가 15인 경우. 이해됩니까? 나눠 풀면 되죠? 그럼 또 식 만들 수 있네. 쌤, 두 분의 합이 8이고요 두 분의 곱이 15예요 맞아? 식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가 맞니?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되나?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3은 0인가요? 그럼 t가 얼마 돼야 돼요? 3 또는 5입니까? 아, 이걸로 답 적을 수 있네요. 쌤, 그러면요 x가 3일 때 y는 얼마 돼야 되고 5 또는 x가 5일 때 y는 얼마 돼야 돼요? 3이구나. 집어넣으면 쌤 무조건 성립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로 정리해 볼게요. 똑같죠 방법은? 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입니까? 맞아요? 네. 정리했나? 정리하자 이거 계속 마무리. t 플러스 5, t 플러스 3은 0입니까? 맞니? 그럼 t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것도 답은 끝났네요. 그러면 쌤, x가 마이너스 5면요 y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돼야 돼요. 또는 x가 얼마면?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쌍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정리되겠어요? 이게 대칭식이야. 근데 대칭식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대입해서 풀 수 있다. 알겠어요? 알겠니? 일단 대칭식으로 푸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 되겠다 힘들다 하면 선생님 대입해서 푸는 것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계속 갈게요. 자, 이제는 간단한 식 정리야. 자, 보세요. 자, x 플러스 y는 k가 있고요. 맞니? 맞아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는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위의 식은 1차식이고 밑의 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풀기 좋은 게 생겼어. 왜? 대입. 그렇지. 1차와 2차는 무조건 대입이야. 그럼 식 정리할게요. 쌤, y는 얼마인데 이거? y는 k-x입니까? 네. 이거 여기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맞니? x는 가도 된다. 실제로 x는 가는 게 좀 낫겠다. 왜냐하면 x 하나밖에 없잖아. X눈으로 갑시다. X눈으로. 맞죠? 대입할 때 한 번에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때 되면. 맞죠? X눈으로 갈게요. X눈 가면 얼마 돼요? K-Y가. 네. 맞지? 이거랑 뭐랑 연립해라? 이거 연립해라 이 말이지. 그럼 요거 요 자리 대입하면 되지? 네. 맞아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에 K-Y에 Y는 3이가. 맞니? 네. 이거 이항합시다. 요 풀고 이해할까? 이게 2ky입니까? 네. 마이너스 2y제곱이가? 맞죠? 자, 이거 두 개 나오면 얼만데? 마이너스 3y제곱. 이해하면?
4y 제곱이가 요거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빵이가. 이해되나? 근데 잘 봐. 이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왔다고? 오직 뭐를 가진다? 한쌍의 해를 가진다. 쌤, 2차식에서 한쌍의 해를 가진다는 말은 중근이란 말이죠. 중근이란 말 자체는 우리 판별식에서 어떻게 적는다? D가 얼마 나온다? 빵 나온다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4분의 D까지 쓸 수 있어요. 왜? 앞에가 짝수거든요. 맞니? 그러면 B-제곱하면 얼마 돼? K제곱이가? 맞아요.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다? 빵입니까? 그럼 K제곱은 얼마다? 9. K는 얼마 돼? 불마 3이죠. 맞지? 이때 나오는 K값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더하래요. 다 빵이겠네요. 맞아요. 이해 안 됐어? 이거 지금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1, 2차 방정식을 못 푼다는 거고, 맞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내용을 모른다는 거야. 맞죠? 내가 어디서 모르는지 어디서 아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질문이라는 걸 하죠, 사람이. 자, 또 봅니다. 또 봅니다. 5번에는요, 빨리 합시다. 5번에는 어떤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얘가 실근을 갖는데, 자, 아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지난번에 봐봐. 중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했지. 맞아요. 네. 자, 근데 5번에는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가. 맞니? 네.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네. 계산합니다. 집어넣자. 얘도 집어넣으면요. Y는 얼만데요? Y는 얼마야? 2-X가 대입했어요. 바로 갑니다, 이제.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은 A. 맞니?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빵. 조금 빠르게 합니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빵이잖아. 맞니? 네. 근데 이거에서 실근을 갖도록 한대, 해가. 됐어요? 실수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나? 2로 나눠서 되죠? 짝수니까. 4분의 1 있으면 어떻게 돼? B다시 얼만데요? B다시.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잖아, 맞지? 맞아요. 정리합니다. 4-8 플러스 2a가 뭐가 돼야 돼? 자, 계속 2a-4가 이거 맞지? 자, 이게 판별식이지. 판별식 실수를 가지 아니 실근을 갖도록 한대. 맞니? 네. 어떻게 보여? 0보다 큰 거나 같겠죠 뭐. 맞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가질 조건이잖아. 그럼 2a는 얼마보다? 4보다. a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아요. 네. 그 다음 봅니다. 자, 연립방정식 활용되어 있다, 맞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3. 13이가. 자, 지름의 길이가 13인 둘레가 있어요. 자, 직사각이 있는데, 뭐, 이 둘레가 34다. 지름이 13이고 둘레가 34인 직사각이 있다. 가로, 세로 길이 뭐하래요? 그럼 내가 뭐라 하면 돼? 가로의 길이 뭐라 하면? X라 하면 세로의 길이 얼마 돼요? Y라 하면 되지? 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딱 봐봐. 딱 봐봐. 일단 문제에서 둘레 조건 줬어 안 줬어? 네. 줬어. 둘레는요, X 두 개와 Y 두 개 더한 겁니다. 맞죠? 맞니? 네. 근데 이놈이 얼마나 더하니까? 34요. 아,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다? 17입니다. 하나 알죠? 맞니? 두 번째 조건 뭔데요? 하나 더 했어요. 대각선 조건.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피타고라스 씁니다. 피타고라스 쓰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3.
169개죠.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아는 거 두 개 생겼나 안 생겼나? 그럼 앞에서 봤던 대칭식하고 다른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자, 근데 얘만 좀 쪼개서 정리합시다. 얘는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왕 똑같나? 이게 169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x 플러스 y가 얼마야? 17. 요거 집어넣으면 289 됩니다. 17 제곱이 289라고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xy는 얼마? 169. 그럼 169 씌우면 뭐하고 2xy로 가면 얼마 돼요? 120. 120은 2xy잖아. 그럼 xy가 얼마란 말이야? 60. 그러면 실제로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것보다는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아 이거 두 개 뭐구나 그러면 대칭식이라 한다. 알겠어? 이게 아까 뭐였어? 쌤 이거 알파라고 이거 베타라고 이거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과 곱하고 일치하네요. 기억나요? 네. 식만 듭시다. 식만 들면요. 두 분의 합이 얼마니? t제곱. 두 분의 합이 얼마인데요? 17.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7t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 곱 얼마니? 플러스 60. 60. 그럼 플러스 60이겠네요. 그럼 빵이고요. 이거 이수분하면 되나? 네. 이수분하면 얼마 돼? 15하고? 자, 12하고 5. 5입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t는 얼마? 12 또는 t는 5. 원래 답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얼마? 12. 12. y가 5. 5이거나 또는 x가 얼마? 5. 5. y가 12인데 이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길대. 그러니까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가로는 얼마입니다? 10. 10입니다. 세로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리되겠어요? 네.